여러분 안녕. 올영 세일 소설에게 오라. 제가 올영을 거의 매일 가거든요. 제가 써본 제품 중에 정말 잘 만들었다, 그리고 최근에 환승을 했다 한템들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찐템 많이 나온다. 출발. 아니 이거 알아요? 하차고차. 이거 정말 아무도 모르더라고. 립글로스도 아니면서 립밤도 아니면서 언제든지 올릴 수 있으면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너무 좋아. 뉴텍스처 바운시 립 트리트먼트입니다. 뉴텍스처 이 집이요, 텍스처로 진짜 잘 만들어요. 이름값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립밤 겸해서 쓸 수 있는 게 없나 하다가 브러쉬 팁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메탈로 돼 있어서 구매를 해봤답니다. 이런 제형. 색조 아니고 립 트리트먼트예요. 근데 립밤처럼 바르시면 되고 플럼핑 효과도 있거든요. 근데 플럼핑 되는 게 자극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가 콜라겐, 펩타이드, 내가 좋아하는 성분 다 넣었네. 판테놀이라든지 스쿠알란 성분이 들어가거든요. 제형이 미쳤어 정말. 와 입술 너무 예뻐 보인다. 너무 청순한데? 맑고 깨끗하고 촉촉하고 피팅이 쫙 되면서 입술 주름 사이를 다 메워주면서 진짜 애기 입술이 딱 되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하루 종일 그냥 그대로 세수 안 하잖아요? 계속 남아있어. 너 먹어도? 최근에 만났던 립 중에서 너무 좋아서 전화할 뻔했잖아요. 뭐라고요? 너무 좋다고. 와우 너무 좋잖아. 이거 컬러링하고 그 위에 바르셔도 너무 예뻐요. 내가 최근에 발랐던 것 중에 제일 좋아서 나 얘 벌써 이거 반 이상 썼어요. 나 계속 살 거야. 제가 요즘에 진짜 매일 데일리로 잘 쓰는 마스카라. 올영 유명템이긴 하죠. 스키니 마스카라를 한번 썼더니 뚱뚱이로 못 들어가겠더라고. 일단 이 뮤드 마스카라가 왜 좋냐면 컬러가 다양해요. 10가지가 이상이 돼요. 이 컬러를 처음에 샀단 말이에요. 뮤트 브라운입니다. 그윽한 느낌? 색깔 진짜 예뻐요. 블랙 같은 경우는 내 눈동자 색깔이 블랙이 아닌 이상 속눈썹만 동동 뜨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완전 생 블랙을 언제부턴가 안 쓰기 시작했는데 뮤트브라운 완전 추천이고, 최근에 신상 모합이 핑크입니다. 핑크라고 해서 핫핑크가 아니죠. 이렇게 뮤트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얘를 쓰면 진짜 생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게 연출이 된다라는 거. 한번 마스카라 한 상태에서 그 위에 핑크를 해도 좋아요. 그러면 요즘에 유행하는 울먹울먹 느낌? 오 너무 예쁜데?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컬러감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디테일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오래가서 좋아요. 언더래쉬 하기가 진짜 좋은데 언더래쉬해서 애교살에 묻지 않는 마스카라가 진짜 좋은 마스카라. 과하지 않으면서 애교살에 찍히지 않아서 진짜 좋은 마스카라. 그 대신 리무버가 필요하다. 안 번지는 건 리무버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땀 많이 나시거나 유분기 많으신 분들은 마스카라 추천. 올영 온라인몰에 가면 수분 세럼 하면 150개가 계속 환승을 하는 거예요. 기준은 계속 또 높아져. 이 용량에, 이 가격에, 이 퀄리티 그랬던 제품. 브링그린 대나무 히알루 수분 부스팅 세럼. 이 안에 무기질 미네랄이 풍부한 2년 미만의 대나무 수액이 들어가요. 대나무 세포수를 머금고 있는 히알루론산이 들어가는데 히알루론산이 또 분자별로 들어가는 게 이 제품의 정체성이더라고요. 보통 히알루론산 세럼이 점성이 좀 있어서 뭉쳐있거나 퍼짐성이 좀 별로인 경우가 있거든요. 물처럼 마구 흐르지 않고 점성이 살짝 느껴지는데 산뜻하게 흡수가 되는 제형이에요. 톡톡톡 흡수시켜주면 오. 무겁지 않은데 산뜻하면서 수분만 딱 채워주는 느낌. 나 이런 거에 또 반하잖아. 약간 꺾여있는 거. 요거 명품 고가의 그 세럼에서 딱 이렇게 쓰잖아요. 가격 대비해서 디테일이 있어요. 너무 빠르게 흐르지 않고 너무 느리게 흐르지 않고, 그러니까 바르기가 편하더라고요. 흡수된 뒤에는 이게 무겁거나 끈적거리지 않고 안에만 수분을 딱 채워줬어요. 수분 세럼류가 잘못 바르거나 흡수가 잘 안 되면 좁쌀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지 않아서 너무 좋았던 수분 세럼 하나로 이렇게 이렇게 꽉 찼다라는 느낌이 저녁까지 계속 촉촉한 거예요. 세럼팩으로 화장솜에다 얹어놓고 있으면 진짜 수분 팩한 것 같은 느낌?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속건조 심한 날 있잖아요. 모델링팩에다가 얘를 물 대신 넣는 거지. 그러면 수분 밀어넣기 해주기 대박입니다. 히알루론산이야 수분 세럼에 들어가는 성분으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자기 무게 1000배의 수분을 끌어당기 니까 글리세리 글루코사이드라는 게 같이 배합이 있더라고요. 피부 표피에 있는 아쿠아포린이라고 있어요. 그게 수분 길이거든요. 그 수분 길을 활성화시키게 도와주는 성분이 이 성분이에요. 그걸 같이 배합을 했더라고요. 이래서 한 끗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분 세럼은 팍팍 쓰게 되니까 가성비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안 그래도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게 브링글린인데 올영 세일 기간 50ml 들어가고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 50ml 리필이 또 나오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립토 한교동 콜라보 굿즈예요. 이거 같이 들어가는 가격이 44% 할인가래요. 대박이지 않아? 이거야!
진짜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오특도 진행을 한대요. 9월 4일에 그때는 와우. 콜라보 굿즈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세럼에는 그립톱 있고 크림에는 헤어핀, 토너 패드에는 지갑, 완전 귀여워. 스티커까지 같이 해서 이거 붙여서 또 쓰면 되겠네요. 와, 한겨동 굿즈 콜라보까지 하다니. 나 일본 가서 살리오 굿즈 사오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유명템이죠. 유튜버들이 참 많이 칭찬하고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템인데 정샘물 에센셜 뮬 마이크로 피팅 미스트예요. 베이스가 잘 먹는 화잘먹 미스트로 너무 유명한 제품이 이 제품이잖아요. 이 미스트가 왜 좋냐? 일단 안개 분사. 미스트는 분사력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분사력이 진짜 마이크로예요. 뚝뚝 끊기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상추랑 깻잎이 된 것처럼 촥 하고 뿌려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픽서 기능은 크지 않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이거 갖고 왔어요. 픽서 말고 베이스가 잘 먹는 용으로 쓰면 너무 좋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수정용으로 쓰면 진짜 대박이에요. 여기 다 녹아져 있고 막 다 껴있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잘못 건드면 더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뿌려주고 나서 수정 톡톡 해주면 밖에 나가서 얘만한 애가 없어. 각질 싹 잠재워주면서 수정이 진짜 매끈하게 잘 된다? 얘가 약간 프라이머 같은 느낌도 있어요. 모공 사이사이가 잘 채워지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얘가 광이 또 예쁘게 돈답니다. 이름이 피팅이잖아요. 픽싱이 아니라 피팅이잖아요. 한 겹에 막을 한번 싹 씌워주고 번들되지 않는 게 이 아이의 핵심입니다. 픽서로 썼는데 픽서 기능은 없던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시면 너무 좋다. 라네즈 파우더 요즘에 좀 신상이라서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파우더는 그 특유의 너무 힘든 게 있어. 일단 모든 게 다 흘러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흘리는 게 반이야. 근데 얘 보세요. 오. 테스트를 해보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뭐야 이거? 뭐야 어디? 막 이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쓰냐면 오 깜짝 놀라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물론 이렇게 누르면 난리 나. 되게 살살 누르시면 완전 꿀템. 파우더는 원래 외출하기 전에 마지막 마무리로 하고 가지만 이게 외출하다 보면 땀도 흘리고 유분기도 계속 올라오고 기름 막 올라오잖아요. 밖에 나가서가 너무 필요하거든요. 밖에 나서 브러쉬 다 들고 이거 한번 잘못 흘리면 이제 대참사 나고 밖에서 휴대하기가 진짜 불편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그냥 눌러서 눌렀어? 나왔어. 그러고 유분기 있는 부분 어디? 이마 살짝 눌러주고 코 그리고 여기 팔자주름 있는데도 유분기가 있으면 얼굴 진짜 커 보이거든요. 살짝 눌러주면 진짜 뽀송뽀송하게 돼요. 입자가 워낙 곱게 잘 만들었어요. 하얘지는 느낌보다 살짝 눌러주는 느낌으로 써주기 좋은. 근데 모공이 완벽하게 커버되진 않지만 휴대성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갖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얘는 진짜 신박하템이다. 라네즈 참 일 잘하네. 이번에는 글로시 제품. 아 진짜 이 제품이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헤라의 센슈얼 피팅 글로우 틴트입니다. 헤라 제품 워낙 컬러 잘 뽑기로 유명한데 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클로리스. 왜 클로리스인지 보여드릴게요. 클로리스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우리 언니들? 영화? 90년대 그 영화 있잖아. 그 영화에 나오는 하이틴 금수저 딸 있잖아요. 진짜 부잣집 딸내미 만들어주는 컬러야. 요거 되게 누디한 핑크 베이지인데 광하고 광택감하고 컬러의 조합이 진짜 예술인 것 같아요. 물틴트처럼 발려요. 발려성 되게 좋거든요. 최근에 립 제품 본 것 중에 컬러가 압도적으로 너무 예뻤어요. 광이 살짝 이렇게 나는데 유분광, 오일광 아니고 쫀쫀한 광이 나요. 그리고 얘는 이거 금지. 그러면 약간 요플레 현상 생긴다. 유지력이 괜찮은 편이고 한번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 조금 픽싱이 됐잖아요? 안쪽이 살짝 이 정도. 광이 정말 피팅되면서 쫀득한 광이 나서 요거 바르고 나가잖아요? 여자들이 다 물어봐. 이 컬러? 뭔 컬러냐고. 알려주지 마. 우리만 쓰자. 립 제품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근데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일이 또 헤라를 갖고 왔구나 했는데 아니 이럴 일이냐고. 피푸딩팟이 진짜 난리 이런 난리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 홀리카홀리카를 한번 사봤어요. 근데 피푸딩팟보다 저는 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홀리카홀리카 선생님도 요즘에 진짜 열일하던데 퀄리티 완전 대박. 가성비가 너무 좋더라고. 색깔 보세요. 색깔 완전히 블러리하게 이런 느낌. 어머 각질부가 주름부가 없이 진짜 쫙 피팅되는 제형 너무 잘 됐지 않았어요? 뽀용뽀용 블러리 뽀샤시 이런 느낌. 고와 근데 가격이 어떻게 이렇지? 그리고 얘 이 실리콘 팁 있거든요. 말랑말랑 요거 따로 샀어요. 궁합이 딱 좋아.
각질이랑 이스 사이의 부각이 정말 적어요. 매트리 좋아하는 분들 진짜 좋아하겠다 이거. 질감이 너무 고급스러워가지고 뭐야 이렇게 요리할 거야? 홀리코홀리코 선생님들 참 잘했어요. 여름에 아이스 음료 많이 드시잖아요. 이 상태가 유지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휘 대체템을 찾으신다면 홀리코홀리코 강추. 초보자들도 너무 쉽게 할 수 있고 컬러 자체가 막 너무 어린 느낌이 아니라서 40대 이상의 우리 언니들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저의 효자템 기미 패치 있잖아요. 100개 다 써보다가 얘로 완성했습니다. 프란츠 네이키드 선쉴드 펩타이드 패치예요. 골프 치시는 분들 혹은 야외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본인데 여기 김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붙이고 안 붙이고가 차이가 큽니다. 1번, 2번으로 되어 있어요. 1번은 와 진짜 투명하다. 투명한 패치가 있고 2번은 에센스가 들어가요. 붙여볼게요. 얘를 뗍니다. 요즘에 참 잘 나온다 그죠? 이게 제가 L사이즈를 샀어요. 저는 큰 게 좋아서 이렇게 붙여놓고 떼볼게요. 진짜 투명 0.013mm예요 완전 초박막이죠. 처음에 이게 99.9% 자외선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얇고 이 투명한 게 너무 신기한 거죠. 전혀 이물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불편함이 없어서 너무 좋았고 이 패치 자체에도 펩타이드 성분이 있어요. 근데 에센스를 한 번 더 발라줍니다. 그러면 더 투명해져요. 나중에 붙이면 진짜 감수 같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이거 하고 나갔다? 아무도 붙인 게 모르다가 한참 얘기하다가 야 이게 뭐야? 막 이게 나중에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골프 치러 가는데 얘를 이제 붙이고 나가라고 했거든요. 거기 갔는데 여자들은 다 이거 붙이고 오더래. 요즘 정말 투명 선패치가 대세인데 그 중에서 얘를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 조금 비싸긴 하지만 딴 것보다 이게 티가 안 나니까 사진 찍기도 너무 편하고 무게감이 없으니까 너무 편한 거죠. 뗄 때 이제 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마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때밀듯이 살짝 이렇게 떼면 봐봐. 깔끔하게 떨어진다. 이거를 하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얘를 떼잖아요. 여기만 하얘져 있다. 얘 너무 좋다. 올영에 가서 가자마자 하는 일이 있어요. 향수를 쫙 뿌려. 시향지에다가 쫙 한번 뿌려봐요. 그러고 나서 한참 이제 제품 막 이것저것 보고서 막 다른 짓 하다가 와서 잔향을 딱 맡는데 잔향이 좋은 게 없었다. 근데 그 중에서 최근에 이게 입점된 매장을 안 가다가 어? 뭐지? 이거 새로 나온 건가? 뿌려봤는데 잔향이 올영에서 맡아본 향수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 아뜰리에 페이 데이 오프. 알코올 베이스가 아니라서 투명하지 않고 워터 베이스. 물리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런 거는 머리카락에 뿌리면 그렇게 좋답니다 여러분. 무슨 향이냐면 올영에서 그동안 비누향이라고 해서 추천받았던 게 몇 가지 있었어요. 다 제 취향이 아닌 거예요. 그냥 생 비누향, 도브 그냥 딱 이런 느낌인데 근데 얘는 비누향에다가 포근함, 아련함, 청초함이 약간 섞여 있어요. 이름이 데이 오프잖아요. 오늘 나 쉬는 날인 거야. 아침에 늦지막히 한 11시쯤 일어나서 깨끗한 침구에서 행복감과 여유가 밀려나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 향수거든요. 잔향이 진짜 너무 좋아서 침구에다가 뿌려놨어요. 머리카락 한번 풀어볼게요. 막 샤워하고 나온 안 씻어도 그런 느낌이에요. 바람이 살짝 불 때마다 머리카락에서 향기가 쫙 나오죠. 올영 가셔서 요거 한번 시향해보세요. 향이 너무 좋습니다. 세일이니까 이럴 때 쟁여야 되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제가 추천한 거 한번 써보세요.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 꼭 올려주세요. 주택과를 하셨나요? 영상만 보고 왜 자꾸 구독을 안 누르는 거예요? 구독해주세요. 돈은 제가 쓸 테니 여러분 리뷰만 봐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